안녕하세요. 교육법인을 저희가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. 2018년 4월달 준비를 오픈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자본금은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게 될 겁니다. 원격 교육기관 설립 자본금 규정에 의하면 3억 원 이상이 있어야 후원할 때 그때 공모를 진행하도록 하고 지금은 준비 단계입니다. 그래서 목적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코딩 학습 콘텐츠와 학습 지도를 하는 겁니다. 그 내용은 저희 주포인트에 돌아보시면 다 이쪽 코디도 코리아도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. 그리고 수익원은 이런 것이 수익원이 되겠죠. 초중고등, 과학고등학교, 대학, 직장인의 고용보험 환급과장 등을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좀 같이 일을 도와주실 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대학과 단체 세미나를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이게 한 두 분 정도서 전국에 뭐 대학교와 기관들에 대해서 머신러닝과 블록체인 코딩 요거 주제에서 실제 시뮬레이션 각각의 시스템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한 시스템들이 있어요. 그 시스템들을 각각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4월달부터 다니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걸 사전 준비를 좀 하실 분하고 그리고 고용보험 환급과정이 행정 업무를 좀 맡아주실 분 한 분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있는 요 원격 교육기관이잖아요. 얘기들하는 컨텐츠 저희가 유튜브에 올린 것들이 2,000개 정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영상들이 한 1,000개 정도 있습니다. 그것들을 교육 사이트 업로드하는 과정 그리고 학습자들과 이 인스트럭터들 사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담당하실 분들이 여기 필요합니다. 그래서 메일 보내주시면 간단한 자기소개서 보내주시면 지금부터 손발을 맞춰가면서 4월달에 정상적으로 오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같이 일하시게 되면 제가 멤버로 이쪽에 넣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같이 현재 있는 분들인데 주로 이제 제주도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. 그리고 후원금은 지금 제가 후원금이 좀 받으려고 합니다. 지난 4년간은 전혀 후원금 없이 수익 모델 없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좀 활동들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관계로 후원금을 여러분들에게 염치 없지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후원에 대한 선물들이 좀 있는데 필요 없는 내용이 있네. 요 다른 내용입니다. 자, 후원금은 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고 법인 설립 후에 저희가 고용보험 환급 과정을 통해서 후원금 내신 후에 70%에서 90% 정도로 환급을 해드릴 겁니다. 이렇게 지금 후원하시더라도 나중에 법인 설립 뒤에 환급을 해드립니다. 지금 당장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평생회원 제도 드립니다. 평생회원 100만 이상입니다. 평생회원 자격. 평생회원 자격이 되면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영상들과 학습 커리큘럼들을 평생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. 물론 이제 100만원 직장 100만원 후원해 드리는 겁니다. 직장인분들이 100만원 후원하시면 이렇게 환급도 받고 평생회원 자격도 받으시게 될 거예요. 그리고 근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잖아요.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 포함해서는 요거 환급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분들은 30만원입니다. 30만원 후원하시면 평생 회원 자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관심과 여기 응모도 좀 많이 좀 해주시고 그리고 후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